최낙현의 특집 이어가도록 할게요. 이제 지난 4분기 실적 거의 마무리되는 구간에 있습니다. 실적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. 앞으로의 전망, 그리고 실적 대비 현재 지수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. 오늘 최재원 연구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지난 분기 실적 발표는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. 정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, 그 전에 일단 지수가 최근에 변동성이 좀큰 가운데, 2100포인트 언저리에서 최근엔 등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요 위치 현재 실적 나온 것들 기반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밸류 받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? 네, 현재 그 PBR, 선행 PBR로 봤을 때, 현재 그 코스피는 이제 0.79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그 장기 좀 추이로 봤을 때 0.8배를 좀 하단으로 지지하면서 거기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주로 거의 나타났는데요. 하단이네요. 네네, 작년 그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심화되면서 그 많이 조정을 받았던 19년 8월 당시에가 이제 0.76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. 이제 현재가 0.79배를 감안하면 뭐 밸류에이션 부담 자체는 좀 낮은 수준인데요. 아무래도 그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좀 본격화되는 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뭐 급격한 반등을 보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재 수준에서 더큰 조정을 볼 가능성은 일단은 높진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그 여러 가지 사실 악재들이 내부, 외부에서 겹치고 있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뭐 본격적으로 아주 가파르게 개선되는 거를 보기는 어려운 구간인 건 분명합니다만, 분명히 이제 가격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큰 부담 없는 위치에 있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. 실적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. 그러면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떨지를 이제 밸류 감안해서 봐야 할것 같은데요. 먼저 지난 4분기 코스피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또 전분기 대비 어땠는지 또 예상 대비 어땠는지 이 부분 좀 볼까요? 네, 일단 현재까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분기에 코스피 기업 영업이익은 이제 현재까지 발표된 것이지 25조 8천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약 18.6% 감소를 한 수준이고 전년 분기와 대비해서는 약 29.5% 하락한 수준입니다. 3분기 대비해서요? 네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는 이제 지난 4분기에 약 27조 6천억 원 수준을 전망을 했지만 이것보다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컨센서스와 비교해서 6.7%가량 하회를 한 수준입니다. 반면 이제 영업이익 이외에 좀 순이익 측면에서 순이익, 좀더 간소화해서 살펴보면 기업의 순이익은 이제 6조 6,500억 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마이너스 48% 그리고 지난 3분기와 대비해서 마이너스 69%로 좀더 크게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. 특히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는 4분기 순이익이 약 18조 2천억 원이 될 거라고 좀 예상을 많이 했는데, 못 미쳤네요. 네, 이거에 비해서는 좀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. 아무래도 영업이익 역시도 비슷한 흐름이긴 하지만 특히나 순이익이 그 전년 동기 그리고 전분기와 대비해서 크게 좀 감소를 했던 이유로는 아무래도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서 이제 비롯되는 반도체주의 그 순이익이 많이 감소했던 데 까닭이 있는데요. 그 지난 그러니까 18년 4분기에 그 반도체 그두 대형주의 그 순이익이 11조 7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이제 지난 19년 4분기 이제 두 기업의 합산 이제 5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순이익이 좀 크게 감소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 코스피 전반적으로 순이익의 감소를 좀 이끈 요인으로 판단이 됩니다.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덩어리 큰 것들의 순이익이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던 게 지난 분기 순이익 감소폭이 굉장히 컸던 것에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은데, 전년보다 많이 빠진 거는 그렇다 쳐도 컨센서스를 이렇게 크게 하회했던 데 있어서는 어떤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까요? 네, 뭐 아무래도 그 컨센서스가 조정되는 속도가 실적이 좀 오르는 국면에서는 빠르게 나타나는데 컨센서스가 실제 기업 이익이 좀 하향 조정되는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좀 더디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폭이 좀 크게 나타났던 점은 그 원인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컨센서스 조정 속도가 이제 실제 실적의 하강의 속도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실적과 컨센서스 사이의 괴리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, 전반적인 부진은 뭐 4분기까지도 여전했습니다만 업종별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나아진 것도 있고 생각보다 더 부진했던 것도 또 이제 여전히 부진했던 것도
또 있었을 텐데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로 좀 나눠서 볼게요. 우선 전분기 대비해서 업종별로 변화를 좀 확인해 볼까요? 네, 그 세부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네. 그 지난 4분기와 그 전 3분기를 비교했을 때 그 미디어 교육 그리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이 좀 전 분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또 여기서 반도체도 마이너스 10.5%로 전 분기 대비는 감소했지만 아마 그 이 시점쯤에서는 이미 올해 작년 하반기에 들어서 그 반도체 업종 실적 조정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큰 폭의 하향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그 지수와 비교해서요. 네. 반면에 이제 좀 크게 하향했던 업종들로 이제 운송 그리고 IT 가전, 화학, 철강 등이 그 4분기 실적을 이제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거를 이제 전년 동기와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 반도체 중심의 좀 하향이 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연간 비교를 했을 때 반도체 업종이 51.1% 네. 감소를 했고 이러한 모습들이 좀 코스피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코스피 역시 지난 2018년 4분기와 비교했을 때는 마이너스 18.6% 감소를 했습니다. 여기서 그리고 그 조선 업종은 좀 그 실적 개선이 좀 비율로 봤을 때는 크게 일어났는데요. 네. 이건 아무래도 그 작년 18년 4분기에 조선 업종의 좀 그 실적이 그 기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변화율은 좀 높게 나타났고 네. 그런 데서 나오는 좀 왜곡이 있었고 그 외에는 좀 기계 업종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상사 자본제 소프트웨어 등이 그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아, 조선은 지금 1200% 이상 개선되는 그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기저효과에 의한 착시다 이렇게 네. 봐야 할 것 같고 의미를 두고 볼 건 뭐 기계, 호텔 레저 서비스 이런 것들 좀 개선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부분 역시 이제 업종별 흐름에서도 확인되는 건 덩어리 큰 반도체가 좋지 않았던 게 전반적인 코스피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이고요. 이렇게 이제 전분기, 그러니까 4분기에 실적 나왔던 것들 쭉 여러 측면으로 확인을 해봤으니까 지난 한 해를 쭉 추이로 봤을 때는 어땠는지도 좀 정리를 해볼까요? 네, 그래서 연간 그 코스피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 네. 아무래도 그 2018년 이후로 미중 무역 분쟁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그러한 점들이 실적 부진을 일으키는 요인이었고 그 까닭으로 이제 19년에 코스피 전체 영업이익은 약 137.9조 원 수준을 좀 기록을 했고 이는 이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는 약 30%가량 하향된 수치입니다. 그 현재 이제 올해 2020년에 예상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은 약 162.9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되면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그 개선되는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네. 다만 이제 이와 비교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이제 현재 그 우리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는 기업 전망이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를 네.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네, 함께 계속 말씀을 네네. 드리면 코스피 200 기업들의 영업이익 선행 12개월 영업이익 추이를 나타낸 차트인데요. 19년 초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계속 기대가 되면서 약 190조 원 수준을 보였습니다. 다만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좀 본격화되면서 19년 중반까지 계속 하향 조정이 급격하게 나타났고 그 이후로 조금씩 그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차츰 이제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네. 그 개선이 되면서 한때 2020년 1월쯤에 한 그 163조 원까지 개선이 되면서 올라갔는데 네. 그 이후로 코로나19 이슈가 좀 본격화되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은 현재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지금 요 이제 그래프에서 보면 지난해를 사로잡았던 악재였던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 이슈와 전개와 맞물려서 이제 이익 개선, 이익 전망이 좀 하향 조정 가파르게 이루어지다가 중순 지나면서 약간 이제 완화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건데 올해 들어서 다시 맞닥뜨린 코로나 확산이라는 악재와 더불어서 또 이익 개선의 폭에 대한 부분이 약간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 확인해봤습니다. 이게 지금 20년 3월까지 나온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현재까지 나온 거. 근데 3월 지나면서 조금 더 이 그 하향되는 기울기가 좀 가팔라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긴 한데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?
네, 아무래도 아직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좀 본격적으로 경기 지표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이제 시차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네. 이제 추후적으로 나올 지표들에서 그런 점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. 그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고 있는 2020년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네. 그 시점별로 좀 어떻게 변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코스피 2020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지난 이제 현재부터 한 6개월 전에는 161.2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이 됐고, 거기서 이제 그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조금씩 3개월 전에는 이제 159조 원 가량으로 소폭 하향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차츰 개선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난 1개월 전에는 159.8천억 원 수준까지 개선이 네. 됐었는데, 그 이후로 코로나19 이슈가 이제 크게 부각이 되면서 예, 추가적인 개선 흐름이 좀 실종이 됐고, 그로 인해서 현재는 2020년 영업이익이 154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어떤 좀 세부 업종들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라는 네.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전반적으로 실적 흐름이 약간 좀 둔화되는 흐름은 있을 수 있겠지만, 여기 26개의 업종을 나타낸 것 중에 현재 이제 디스플레이, 통신 서비스, 유틸리티, 증권 등의 업종이 시장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하는 긍정과 부정 비율을 나타낸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이익 조정 비율이 여기서 이제 상향되는 경우 애널리스트들의 수정치가 상향되는 숫자가 더 많은 경우 이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고, 지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상향되는 네, 게 있는 것들이라는 맞습니다. 거죠. 그리고 하향되는 추정치의 숫자가 더 많다면 이제 아래로 하향하게 되어 있는데요. 네. 지난 1개월 전과 대비해서 코스피 2020년 영업이익의 전망치가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디스플레이 업종으로 통신 서비스, 유틸리티 업종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이 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업종들을 좀 중심으로 추후 이제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직은 사실 하향 조정이 멈추지 않은 상태예요. 이게 어떻게 얼마나 가파른 기울기로 진행될지 예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익이 작년을 하회할 겁니다. 아니면 뭐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겁니다.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힘듭니다만, 업종으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전망이 좀 상향되고 있다는 것, 디스플레이, 통신 서비스, 또 유틸리티, 뭐 증권 이런 쪽으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는 것 이야기해 주셨고요. 저희 이제 지난해 실적 정리해보고 올해 전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. 사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결론을 내기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면들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. 이런 구간 안에서 실적 전망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에 대한 전망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 투자에 좀 참고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주신다면요. 실적 개선 흐름 역시 이제 중요하고, 또한 다만 이제 저희 하우스에서 좀 예상하고 있는 거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좀 둔화되고 저성장 국면에 좀 맞닥뜨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각국 좀 정부들이 경기 부양에 대한 좀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.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실적 역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로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, 이런 저성장 그리고 저금리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당분간은 좀 대형 성장주 중심의 움직임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. 올해 좀 상반기까지는 그런 대형 성장주 그리고 일부 실적 개선이 나타나는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대형 성장주 그리고 실적 개선 나타나는 업종군에 주목을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. 미국이 50bp 기준금리를 갑자기 인하한데 이어서 캐나다 역시도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. 한국은행 역시도 뭔가 좀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. 일단 건설주의 흐름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부분들 주목하면서 시장에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. 오늘 최주원 연구원 함께했어요. 감사합니다.